영화 극한 직업이 개봉한 지 보름 만에 올해 처음으로 관객 1,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또 편하게 웃으면서 볼 수 있었던 게 흥행의 비결로 꼽힙니다. 홍지영 기자입니다. 해체 위기의 마약반 리더 고반장은 퇴직금까지 털어 치킨집을 인수하고 마약 조직 소탕에 나섭니다. 하지만 수사를 위해 인수한 치킨집이 맛집으로 떠오르면서 주객이 전도됩니다. 야, 정신 안 차릴래?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?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것은 갈비인가 통. 유머와 액션을 내세운 극한 직업이 개봉 15일째 관람객 1,000만을 돌파했습니다. 역대 23번째 1,000만 영화 가운데 명량, 신과 함께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. 한국 영화가 강세를 보이는 설 연휴 기간에 강력한 경쟁자가 없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가벼운 웃음을 원하는 관객의 요구와 맞아떨어졌습니다.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. 극한지간 직업이라는 영화 가지고 아주 한바구스는 웃었습니다. 서민 음식 치킨을 소재로 소시민의 애환을 잘 담아냈고 아빠,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. 토막 살인범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매일 닭이나 토막 내고 있는 이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을 너는 아시냐고요. 배우들의 연기력도 한몫했습니다. 저희 영화가 사실 어떤 한 명이 이끌어가는 그런 서사는 아니었거든요. 한 팀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. 지난해 이어진 무거운 한국 영화 속에서 가벼운 웃음을 주는 영화가 부진을 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. SBS 홍지영입니다.